드디어 당근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. 당근의 계절이군요. 다 당근이야. 익숙한 전주. 당근 당근 아니겠습니까? 당근철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구좌로 달려가고 왔는데요. 아마 전국적으로도 아마 다 유명할 거예요. 이 구좌 당근은 워낙 유명해요. 전국의 한 60%가 이 겨울에 네. 구좌 당근. 어, 삼촌! 어, 삼촌! 아이고 안녕하십니까? 아이고 안녕하세요. 예, 삼촌. 예. 와, 야 이걸 보니까 지금 당근을 지금 수확 중인데 너무 이뻐요. 이 당근 자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돼 있어가지고 베타카로틴 예예 예. 모든 몸에 좋고 특히나 암 예방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눈에 눈 예 눈이 아주 좋습니다. 아 어쩐지 베타카로틴 많이 들어봤다. 이 눈 예, 예, 맞습니다 예. 맞습니다. 구좌의 당근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흙이 다르기 때문인데요. 화산 외토에서 자란 구좌의 당근들은 수분이 많고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. 워낙 튼실해 모양도 이쁘고 맛있고 이렇게 꽉 갈라보면 이거 보세요. 우와 벌써 되게 수분이 예예 야 수분이 쭉쭉 나와. 어 향이 너무 예, 향기롭죠. 예예 예. 소리 보세요. 맛있죠. 달아 예 달아. 올해는 작년과 달리 날씨에 대한 피해가 적어 생산량이 크게 뛰었다고 하는데요. 생산이 늘어난 만큼 가격이 떨어질까 오히려 걱정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. 아 이렇게 맛있는 게 지금 가격을 또 못 받는다. 그렇죠. 걱정이 아주 깊습니다. 예, 걱정하지 마십시오. 예. 제가 또 잘 먹는 사람이라 가지고. 아 예. 당근 홍보부장 한번 하겠습니다. 네 예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예. 공부하려면 제대로 해봐야겠죠. 오, 당근 CF인가요? 나이 들어가는 게 싫으신가요? 노화 방지엔 당근 당근 당근. 요즘 눈이 침침하시다고요? 시력 개선엔 당근. 늘어난 뱃살이 고민이시라고요? 다이어트엔 당근. 거칠어진 피부가 고민이시라고요? 피부 미용엔 우리 몸, 우리 입맛에 딱 맞는 구좌의 당근. 당근! 당근 사랑해주세요! 당근, 당근, 당근! 이제 또 제 주특기를 살려 당근 홍보에 나서보겠습니다. 예, 본격적으로 당근을 먹어봐야겠죠? 와! 너무 이뻐요. 그렇습니다. 와, 지금 이런 메뉴들은 지금 여자친구가 옆에 이렇게 딱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메뉴들인데요. 음식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당근 스프이고요. 스프? 예. 네, 스프고 이 친구는 당근 라페를 이용한 오픈 샌드위치. 아, 라페. 네, 그리고 이 친구는 당근 요끼세요. 요끼. 요즘엔 요끼를 찾아다니는 요끼 순례를 많이 해요. 맞습니다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당근 파스타인데 이거 샌드위치랑 동일하게 이제 위에 당근 라페가 올라갔어요. 아.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메뉴가 또 앞에 있습니다. 이제 제주도가 당근이 유명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본점에서는 티라미수를 또 팔고 있어요. 아. 네, 그 티라미수를 조금 약간 디벨롭 시켜가지고 당근을 접목시켜서 만든 메뉴. 솔직히 당근이 호불호가 좀 갈리는 식재료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쵸. 그래서 계속되는 테스트를 통해서 편하게 드실 수 있게끔 약간 맛을 잡았다고 해야 되나. 그럼 궁금합니다. 한번 제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네. 알겠습니다. 구좌 당근 먹어봐야 제대로 알죠. 당근의 질감이 살아있는 습이에요. 먹어볼게요. 당근 습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향이 그대로 살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네. 어, 입맛보다.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
너네 좀 들어가 있어. 그렇지. 너네 빵이랑 같이 먹어. 찍어 먹는 것이래. 자, 그래서 바게트 빵을 톡 또 절여놨습니다. 안 가먹네요. 바게트 향이 나지 않아. 그냥 구수하기만 해. 근데 이게 식감이 바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근의 식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. 사실 저렇게 먹으면 식사 대용으로 되는 거죠. 그렇죠. 예. 다음은 뇨끼를 먹어보겠습니다. 이 뇨끼가 감자 수제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감자 수제비를 크림에 볶았다. 감자 수제비로 파스타를 만들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감자 뇨끼하고 당근이 좀 잘 맞나요? 수제비 식감. 수제비 식감. 이 단맛이 당근의 단맛이네. 자연의 단맛. 우리 아이들 김밥에도 당근 막 쏙쏙쏙쏙쏙 다 빼서 먹는 애들이 있어. 그런 애들한테는 당근 먹이기 최고네. 그 다음은 파스타를 먹도록 할게요. 자, 지금 당근 밭에 와 있는 느낌이네.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당근이 이렇게 파스타에 중간중간 이렇게 파스타에 이렇게 있는 그걸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맛은 어떨지. 색깔로 보면 무슨 명란 파스타 같은 맞아요, 맞아요. 이게 지금 익힌 물렁물렁 물컹물컹한 당근이 아니고 아삭하거든요. 중간에 아삭아삭. 제가 보통 이게 파스타 먹을 때 피클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. 별거 전혀 없네. 피클처럼 올려준 라피. 집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요리법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. 예. 와, 파스타 맛있다. 그리고 제가 또 제일 궁금했던 샌드위치. 오픈 샌드위치가 와. 화려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지. 바게트에 바삭바삭바삭바삭. 이렇게 바게트 위에다가 지금 치즈가 이렇게 싹 깔려 있고요. 한번 구워졌고 당근이 새콤달콤한 당근이 올려져 있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근데 보기만 해도 식감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제가 이제까지 먹어왔던 그 샌드위치 맛이 아니야. 굉장히 프레시해. 이 빵이 굉장히 고소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당근의 새콤달콤 시원한 맛이 느껴지다가 마지막에 고소한 맛이 목넘김이 굉장히 좋습니다, 지금. 메인 요리들을 맛보았으니 이제 디저트도 먹어줘야겠죠. 근데 이 색감 보세요. 당근 미수가 굉장히 독특할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근데 색깔이 노랗지가 않네요. 와. 와. 와, 이거 먹으러 와야겠다, 나는. 와, 아우, 피곤함이 싹 달아나네. 굉장히 신선하게 음식을 먹다가 마지막에 달콤한 게 들어오니까 굉장히 네. 기분이 좋아진다. 또 다른 당근 요리를 찾아온 이곳. 여러분, 당근이 들어간 버거 드셔보셨나요? 사장님. 네. 버거 캐럿? 네. 진짜 다양해. 너무 맛있어 보이죠? 아니 색감이 네.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. 토마토 없어. 오, 양파 없어. 네. 오, 독특합니다. 여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저희 캐럿 버거는 부자 당근을 이용해서 저희가 직접 이제 샐러드처럼 이제 라페를 묻혀가지고 저희만의 비법 소스로 묻혀가지고 고객님들이 드실 때 아삭아삭한 식감을 낼 수 있도록 만든 버거입니다. 아삭아삭. 네. 당근도 저희가 아낌없이 진짜. 아낌없이 네. 어디 당근? 구자 당근. 구자 당근. 네. 네. 햄버거를 이제 토마토도 넣고 뭐 양파도 넣고 구운 양파도 넣고 이제 다른 거를 넣고 막 이거를 해봤는데. 네, 해봤는데 당근이 최고더라. 네. 사장님 입맛에는 네. 내 입맛을 다 전파해 주고 싶다. 네. 저도 한번 느껴볼게요. 네. 네. 잘 먹어볼게요. 맛있게 드십시오. 정말 맛있겠네. 일단은 감자튀김, 캐럿 프라이 이렇게 당근을 튀겼어. 구수해. 제주도 구자 당근이 수분이 너무 많아. 그 수분을 해결하고 이걸 튀기는 것도 굉장히 숙제였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잘 튀겨졌습니다. 굉장히 이게 바삭바삭하면서 고소해. 독특하네. 그런데 이 소스가 그냥 일반 우리가 그 소금, 솔트를 그냥 뿌린 것 같지는 않고 여기만의 소스를 넣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. 굉장히 독특해요.
소스가 있군요. 야, 이것만 먹으러 가도 되겠다. 이것만 싸고 가도 되겠다. 아, 진짜 사이드만 먹으러? 우리 아이들 그냥 간식으로 그냥 딱 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. 우리 엄마 최고 할 것 같아. 그 다음은 핫도그. 당근이 가득. 당근을 이렇게나 많이 주네. 이거 밑에 소세지가 있는데 이것도 소고기 비프 소세지라고 합니다. 아, 소세지와 당근의 만남. 약간 일단 간은 좀 짭짤합니다. 그래서 미국스럽다고 하는구만. 근데 이 안에 이 당근이 이 짭짤함을 좀 잡아줘. 부자 당근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려고 굉장히 연구한 티가 납니다. 금방 밭에서 따온 것 같은 그런 아삭아삭한 느낌이 금방 나요. 요즘에는 저런 버거도 좀 차별화된 버거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. 거기다 건강식. 내가 사과를 심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아삭아삭아삭아삭 그 느낌이 굉장히 재밌습니다. 그다음은 대망의 오늘의 주인공 햄버거를 먹고 와, 벌린 것 같지 않아요? 뭔가 입이? 와, 다 들어와. 확실하네요, 당근이. 와. 우리 PT 선생님이 햄버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, 근데 이건 먹어도 칭찬받을 것 같아. 당근 많이 들어갔으니까 괜찮아요. 많이 드세요. 할 것 같아. 고기 빼고 드시라고 하는 거 먹어봐. 다이어트 음식이에요. 저의 생각. 입이 크시네. 저렇게 먹어야 사실 더 맛있는데. 그렇죠. 입에 꽉 차야죠. 장인정 아나운서는 흉내도 못 낼 장면이에요, 지금. 다음 생이. 씹는 재미가 너무 좋네요. 이게 계속 씹게 돼요. 저작 운동이 계속 돼요. 가글다 굉장히 좋습니다. 이게 피클처럼 이렇게 절여놨는데도 이 정도의 식감이 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피클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. 조금씩 조금씩 그날그날 쓸 정도, 뭐 하루 이틀 쓸 정도 신선하게 좀 제공하겠다라는 사장님의 마음이 좀 잘 느껴져. 아유,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와, 여러분 정말 이 당근의 무한 변신. 당근이 이렇게까지도 바뀔 수가 있다. 저도 한번 연구해봐야겠어요. 당근 족발? 가져갈게. 건강은 물론 음식의 맛을 더해주는 구자당근 많이 사랑해주세요.